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F-21 보라매는 처음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실 사격에 나서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 공군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시험, 공중기총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실 사격에까지 성공함으로써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F-21 보라매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어디까지 와 있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보라매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듬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사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이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라매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사 레이더로 80여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라매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라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사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라매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사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한 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KF-21이 고난도의 테스트인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하자 주변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이며 최근 한국산 무기를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동남아까지 공군력 지각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과거 논란이 되었던 미사일 실패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미사일이 우왕좌왕 날아가다가 탱크도 파괴시키지 못하는 장면인데요. 말 그대로 도비탄이 된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산 미사일은 짜여진 환경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중에도 도비탄이 된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KF-21이 고난도 테스트를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더욱더 막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초조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탄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영공수호를 책임질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KF-21 보라매가 FA-50 파이팅이글 만큼의 수출효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KF-21 보라매는 성공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KF-21 보라매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각종 항전 장비나 무장들을 자유롭게 시험하고 장착할 수 있는 기반, 즉 플랫폼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통해 미티어 미사일 및 아이리스T, AIM 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테스트를 끝마치며 성공적인 전투기 개발에 한층 가깝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프랑스 다소 라팔이나 미국 F-15의 도입에 정신이 팔려있던 일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가 탑재하게 될 무장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다시금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조나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KF-21의 화력은 중국 항모도 격침시킬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에 의해 개발 및 생산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위력이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치명적인 첨단 무기들이 다수 장착된 KF-21 보라매 앞에서 어떻게 중국이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KF-21 보라매는 최근 연달아 시행된 무장분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최근 남해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날개에서 미사일 하나가 발사되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KF-21 보라매는 마하 3의 속도로 최대 25km 거리에 있는 목표물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 2000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까지 통과하자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어떻게든 유지하고픈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 내용입니다. 항공전문지 에이비에이션 라인이 2023년 4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KF-21 보라매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독일에서 개발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이며 나토식 분류코드로는 AIM-2000이라고 불리는 미사일이다. AIM-2000 아이리스T는 미티어 시계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KF-21 보라매의 주력 미사일을 구성하고 있다. 아이리스T는 현재 여러 종류의 전투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이다.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신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아이리스T를 사용할 계획이다. 아이리스T의 특징은 우수한 기동성과 마하 3에 이르는 빠른 속도에 있다. 거기 더해 아이리스T의 사정거리는 최대 25km까지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한 성능의 적외선 탐색기와 추력방향 제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KF-21 보라매는 공중전을 위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분리 테스트에도 성공한 바 있다. KF-21 보라매는 강력한 위력을 지닌 미사일들에 대한 테스트를 모두 성공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이 개발한 A4 레이더의 성능에도 주목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산 A4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제나 러시아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고 한화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국산 A4 레이더 덕분에 KF-21 보라매는 북한 전투기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중국의 전투기보다 우수한 부분은 단지 A4 레이더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2년 7월 초도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에 통합될 공대지 공격용 폭탄과 무장들도 남다르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GBU-31 합동직격탄 JDAM 같은 GBU 타입의 미국산 폭탄들과 한국형 GPS 정밀유도 폭탄, 철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대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쪽집게처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철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종의 전략무기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만든 KF-21 보라매에는 고슴도치의 날카로운 가시 같은 무기들도 장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모킬러 초음속 공대함 순항미사일이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예정인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한국형 독침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상승단계 대탄도 요격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에 예기치 못했던 안보상 위기가 발생할 경우 KF-21 보라매에서 발사된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지역 강대국들의 항공모함 및 수상 전투함들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 즉 마하 3 혹은 그 이상의 속도로 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면 위로 낮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거기더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예정인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KF-21이라는 표현을 꼬박꼬박 쓰면서 KF-21의 성능과 탑재 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여전히 공동 개발국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약속한 것은 공대공 능력만 갖춘 블록원까지입니다. 이 역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나 자카르타가 후반부에서 그렇게 강조한 사거리 500km의 전략 공대지 미사일 철용 ALCM이나 공대함2 유도탄이라고도 불리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블록2에서 통합이 됩니다. 즉 KF-21 블록1 공동개발국으로서 진짜 혜택들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KF-21 보람의 블록2 단계부터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가 지적했듯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국가와 중구난방으로 방산 계약을 해왔던 관행 때문에 기술 이전과 물류 지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팔과 F-15의 비효율적인 도입으로 공군에 배정되는 예산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며 그 결과 KF-21 보람의 블록2에 투자할 여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러 정황상 KF-21 보람의 블록2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극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도서국가입니다. KF-21 보람의를 공대함, 공대지 공격이 가능해지는 블록2 단계의 업그레이드 과정은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폴란드가 블록2 공동개발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이미 합동훈련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한가운데 떠있는 퇴역함을 향해 미사일과 포탄이 일제히 떨어집니다. 집중포화를 맞은 퇴역함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 속으로 침몰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이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연례합동 발리카탄 훈련 현장입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과 FA-50 전투기도 이번 훈련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되는데요. 표적이 된 선박은 4,700톤급 칼리라야호로 2008년 중국에서 건조돼 필리핀군 연료보급선으로 사용되다가 2020년 퇴역했습니다. 필리핀군이 보유한 퇴역함정 가운데 유일한 중국산 선박인데 이번 훈련에서 적군함정 역할을 한 겁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격화된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당국도 미군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미군과 필리핀군은 섬 지역을 탈환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번 훈련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은 고난도 미티어 실사격까지 통과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속내는 아마 돈은 없는데 한국의 KF-21은 놓치기 너무 아깝고 그럴 텐데요. 시간만 끌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사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4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4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에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 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램제트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대한민국은 최근 세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내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40억 달러, 한화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제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지난주 시험 비행에서 두 종의 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또 다른 시험 비행에서 국산 전투기 최고 속도인 마하 1.8을 돌파했다고 알려지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하 1.8은 시속 2200km로 국산 전투기 중 최고 속도입니다. FA-50은 물론 미국에서 도입한 우리 공군 전략자산 F-35A의 마하 1.6보다도 더 빠른 속도인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KF-21을 눈여겨보고 있는 경쟁자들이 매우 놀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분담금 먹튀 논란이 있는 인니도 크게 놀란 것 같습니다. 최근 인니는 프랑스로 한국을 대체하겠다며 한국에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프랑스에서 크게 뒤통수를 맞아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미 항공모함 함재기 F-18 슈퍼호넷 엔진을 40% 국산화에 탑재했는데 순간 추력이 말 4만 4천여 마리가 끌어당기는 힘과 맞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속 400에서 800km로 저속 비행하며 기체 안정성과 미사일 작동을 시험해왔는데 지난 2일 시험 비행에서 기체 최고 속도 마하 1.8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속의 2배에 가까운 마하 1.8은 시속 2200km로 국산 전투기 FA-50은 물론 미국에서 도입한 우리 공군의 전략자산 F-35A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좌우하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전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KF-21은 지난 3월 공중급류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를 본 미국은 매우 인상적인 속도라고 극찬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지난 8일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실사격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국산 레이더로 87km밖에서 비행 중인 무인기를 추적해 격추하는 능력을 시험한 건데 유로파이터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마하 1.8의 속도까지도 달성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KF-21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 논란 속에서도 최고 속도 돌파와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본격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투기는 일반적인 상용 여객기나 비행기와는 달리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특수 임무 목적에 특화된 기종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무장을 장착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연료와 무장을 모두 탑재한 상태에서 초음속 돌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군사강국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더욱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 설계 등 다양한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는데요. 전투기는 대부분의 공중전이 아음속 구간에서 이루어지며 온도와 공기밀도에 따라서 비행속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연료와 무장 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대부분 연료를 적당선에서 채우고 무장을 하지 않은 클린한 상태에서 고도 10km 이상의 고고도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서만 최고 이속도를 낼 수 있지만 전투기를 만드는 모든 국가들이 왜 최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속도가 빠를수록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고도 환경에 먼저 진출해 교전 지역에서 적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최고 속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체 모든 곳에 대한 내부 설계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고도에서 손익품이나 고고도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체 강성을 입증했다는 것인데요. 보람의 전투기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고고도 환경에서 고속비행에 유리한 델타익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마하 1.8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것인데요. 쌍발로 적용된 강력한 엔진 특성과 기체 무게중심, 내부 강성에 대한 설계 등 다양한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전투기가 KF-21보다 최고 속도가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록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작년 1월에 마하 1 음속 돌파 시험에도 성공하였는데 이번에 마하 1.8까지 돌파하면서 한국의 경쟁자라고 주장하던 터키의 칸 전투기를 크게 제친 것으로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F-35 전투기를 개발한 미국에서도 전투기 개발에 엄청난 기간이 걸렸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발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그동안 많은 결함이 발생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자랑하는 제니식 전투기는 배치된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 공중급류 테스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이라고 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은 2022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 불과 3년도 안 되어 군사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둘씩 해내고 있습니다. 인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를 크게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티어 발사 성공 직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에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주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4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무장까지 국산화를 진행한다고 선언하면서 진짜로 한국의 실행력에 많은 이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보이며 황당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앞서 인니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지난 10일 한국이 KF-21 보라매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인도네시아 비용을 삭감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니가 받는 기술 이전은 3분의 1만 받을 것이며 초기에 약속한 프로토타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KF-21 시제 5호기가 인니에 가는 것이었지만 인니의 그동안 행패와 이번 유출 사건 등으로 한국은 인니에게 시제기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조나 자카르타는 황당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인도네시아 KF-21 보라매에 접목한 라팔 핵심 기술 공급 기회 빼앗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KF-21과 라팔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 KF-21은 스톰쉐도우, 미티어 미사일 등 라팔이 일반적으로 탑재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설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이 주지 않는 핵심 4대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니가 프랑스 라팔을 42기나 도입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핵심 기술을 받아오면 된다. 프랑스 다소는 전투기 기술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어서 KF-21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라팔을 계약해 한국이 주지 않는 핵심 기술을 프랑스에서 받겠다는 수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니매체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프랑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기술 이전은 불과하고 뒤통수를 치기로 유명합니다. 이전에 인도도 100기가 넘는 라팔을 사겠다고 하다가 막판에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30대 정도로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 100기를 넘게 산다고 했지만 프랑스는 가격 절충도 안 해주고 인도 현지 생산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니는 한국에게 돈 없다고 하더니 프랑스의 기술 이전을 믿고 프랑스 잠수함과 전투기 모두를 샀지만 결국엔 인니가 꿈꾸는 기술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니는 프랑스를 믿고 한국과의 사업을 파토내고 한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니는 프랑스에게 이용만 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의 각종 시험 비행과 무장 발사 시험 등
순조롭다 못해 예상보다 빠른 진행 일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도 착착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많은 국가들이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목을 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자체 개발 항공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승인을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일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앞으로 20년간 무려 9조 4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장은 막강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국방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한국산 전투기 이심장에 국산 항공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독자 개발에 나섰습니다. 항공 엔진 독자 개발 프로젝트의 맨 선두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정부와 함께 2030년대 후반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항공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록 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차세대 전투기의 국산화에 성공했는가를 눈으로 본 많은 경쟁 국가들은 한국이 또 얼마나 단시간에 항공 엔진 기술까지도 국산화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갖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매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이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제니1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제니1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제니1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KF-21 깎아내리기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제니1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제니1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장악을 통해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제니1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제니10이 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제니1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니1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사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제니1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사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제니1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제니1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의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사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제니1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에서 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제니10 전투기는 질산갈륨 소자 A사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니1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즈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제니10이 카디즈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기동성에 있어서만큼은 F-35A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 G400 엔진 두 대를 앞에 F-35A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A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 대 출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A의 최대 이륙 중량이 70,000파운드라 중량 대 출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A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제니10을 추적, 요격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사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제니1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제니1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제니1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2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제니1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